화요일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드려지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진실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담을 줄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통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의 중심이 움직이는 것을 진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함께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부어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기시며 하나님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자유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모든 죄악들을 주님 온전케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주께서 부르시는 거룩함과 그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바라바라바라바 시아라바라바라바라 이시아라니아라바라바라바라바 시아라바라바라바라바 이시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시아라바라바라바라바 이시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시아라바라바라바라바 이시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시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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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이건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그 온전하신 것들로 내 마음이 갈망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이끄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마음으로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충분하게 부으셔서 하나님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멘. 참된
살아계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그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사바른 영혼 그대 주를 보네 우리 멋질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새벽들이 주께서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새벽들이
주님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전쟁이 있고 또 전쟁의 위협들이 계속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또 전염병,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또 흉년이 일어나면서 기근이 예상되고 있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그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으며 핍박받으며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찬양을 받으시도록 온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예 모든 예배를 받으시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며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온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전쟁이 있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그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다시 한번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사 지금도 곳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가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도록 열방 가운데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이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분은 울산지부에서 섬기고 계시는 원종명 간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의 사회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일과 그 나라를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나라를 뜻하는 헬라어 의미를 보면 왕권을 지닌 자, 군주,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에 바실레우스라는 그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왕권, 통치, 왕국, 영토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영역은
먼저 시간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성취된 현재가 되기도 하고 또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가르치셨는데 특히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복을 받을 수 있는 현재적 영역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현재적으로 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미래의 영역으로도 소개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래적 영역으로서 하나님 나라는 장차 그 나라의 주인이시고 완성자이신 메시아의 재림 때에 완성된 모습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시간적 이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음을 믿고 아직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지 않는 곳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야 할 영역은 사회의 모든 영역이 됩니다. YM을 설립했던 로렌 커닝이라는 분이 있죠. 이 분이 이 영역을 일곱 가지 혹은 여덟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요. 정치, 경제, 교육, 언론, 예술, 종교, 과학기술, 가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역을 제자화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화한다는 것은 각 사회 영역 가운데 그 성경적 원리를 따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러한 영역에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영역이 더 낫거나 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대로 충성을 다해 행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열방을 제자삼던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헌신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완성하는데 여러분의 열정과 시간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에 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곳에 제 열정이 빼앗긴 곳에 허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란 두 번째 무엇일까요?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 자체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복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사회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냥 선민인 자신들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교를 믿는 정통 유대인이어야 했고 또 토라라고 불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이 정의했던 하나님의 백성 범주에 사마리아인을 포함하여서 이방인들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아수리인들과 결혼하여서 혼혈인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개, 돼지와 같은 짐승 취급을 받고 있었고 유대의 랍비 전승에 의하면 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나 불쏘시개와 같은 그렇게 예비된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범주에 넣으시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에겐 결코 이해될 수 없는 매우 파격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고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핍박이라도 감수할 줄 알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의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작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는 약 250만 명의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약 5%가 될 정도로 엄청난 인원입니다. 여러분, 이주민이란 자신의 나라와 문화를 이동하여서 다른 나라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이주민들의 이동은 이동할 수밖에 없는 타의에 의한 비자발적인 이유와 또 이동하고 싶은 그들의 자발적인 목적에 의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울산에서 왔으니까 제가 살고 있는 울산 지역에도 최근에 약 159명의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 이주민으로 정착하였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이주하게 된 동기는 생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던 탈레반 정권이 한국을 포함해서 외국 정부의 도움을 주었던 특별 기여자들을 발굴해서 숙청해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국을 떠나야만 생존할 수 있음을 알아차린 그들은 대한민국 국군의 미라클 작전명처럼 기적적으로 작년 8월 27일에 약 391명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동은 꿈을 찾아 한국으로 떠난 코리안 드림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생존을 위해 시작한 서바이벌 무빙, 생존 이동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391명 중 약 159명이 지난 2월 울산 현대중공업에 취직하여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울산에서는 한 선교사님의 소개를 통하여서 또 수고를 통하여서 저희 지부에서는 이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부와 카카오톡 친구에 새로운 이름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뭐 무스타파, 뭐 살림, 혹은 파임, 워리스, 생소한 이름이지만 저는 이들과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친구 가정에 초대받아 식사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길은 마치 제가 전도여행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기분을 연출해주곤 합니다. 그러면서 전에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들도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비자발적인 아프가니스탄 이주민들의 이동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어쩌면 저희에게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그분의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을 경험할 수 없는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방인들을 과거 이방인이었다가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영혼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정의하신 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사회에서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아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을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루 일정이 시작되기 전 외딴 곳으로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한적한이라고 번역했고 조금 전 읽었던 새번역 성경에서는 외딴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의 의미는 고독하고 황량한 광야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레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예레모스는 사람들로부터는 분리가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는 연결이 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사람들과의 분리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고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레모스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오늘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찾고 계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뒤를 보면요, 베드로와 일행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다며 예수님의 그 일정, 스케줄에 침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다. 이 표현을 짐작해 본 건데 베드로가 말한 모든 사람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 큰 규모의 무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스케줄을 38절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스케줄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저희가 놓칠 수 있지만 반드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모든 이라는 큰 규모에 반응하시기보다 가야 할 다른 마을들과 그곳의 사람들에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은 3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갈릴리 지역이었고 여러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스케줄이나 수많은 무리들, 모든 이들의 스케줄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으로 나아가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분리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일정, 스케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다른 일을 해야 할까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일은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기다려주는 모든 이들과 이별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다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셔야 할 첫 번째 일은 베드로가 요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순종해야 할 다른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동료, 친구 너무 소중하죠. 하지만 그 친구들과 나랑 가까운 그들로 인하여서 혹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다른 사람, 다른 일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외딴 곳으로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일 그 한 가지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알아줄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그 나라를 잘못 알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속히 방향을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로만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순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순환이셨습니다. 십자가 순환은 말로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몸소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예수님의 고민을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 그분께서 알리시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끝이 났구나, 이제 무효가 됐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있었던 제자들도 도망쳤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한순간에 해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켰던 당시 혁명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하셨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움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망친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긴 말씀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 더 간략하게, 더 분명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정리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선교죠, 선교. 선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만 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YM이라 불리우는 선교단체 또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이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YM은 1960년에 로렌 커님이라는 한 평범한 젊은이, 이 로렌 커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에게 큰 파도와 같은 물결이 전 세계 대륙을 덮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큰 파도와 같이 전 세계의 각 나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은 실제적으로 현실화되었고 1960년에 YM이라는 이 무브먼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YM은 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YM 간사로 위탁했을 때 뭐 이런 로렌의 거대한 비전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대학생들을 섬기면서 주님께 헌신한 일에 제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선교 집회에서 헌신을 결정하는 일을 목격할 때마다 제가 YM의 이 파도, 이 물결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역을 한다는 느낌보다 어떤 큰 운동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파도와 같은 선교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반복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해야 할 다른 스케줄을 굳이 묻거나 기도하기보다는 어제 했고 오랫동안 해왔던 일과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이 있는 그곳에 제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사역은 하고 있었지만 정직하게 YM에 주신 파도를 탄다는 그런 기분을 들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뜨겁고 강렬했던 파도의 기분은 경험하지 못해도 이제 저는 꽤 안정적인 40대 중년이 되었습니다. 사역과 인간관계 안에서도 전에 느끼지 못했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들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함께하고 동역자들이 아주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스스로 아 이제 나는 한국에서 내가 할 일은 이제 거의 끝난 게 아닌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저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거나 심한 충고를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어진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정직하게 파도는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말 제가 기회가 있어서 하와이에 있는 코나 열방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문 이후에 제 모든 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저에게 어느 누구도 뭐 1대1로 뭐 가르치려 하거나 어떤 것을 뭐 설명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드렸던 잠깐의 예배는 제가 드린 예배와 뭔가 달랐습니다. 물론 그들은 영어로 찬양했고 저는 한국말로 했지만 그런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보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전율과 흥분됨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예배인지 기도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형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헌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교였습니다. 선교와 관련된 찬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노래하고 이들이 기도한 모든 고백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곳에서 만난 와이머들과의 대화와 기도 시간을 통해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뜨거움, 불이 계속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불은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나열하며 설명하고 싶었던 선교하는 일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선교가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일상이 선교라 말하고 굳이 나가지 않아도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에게 다가온 이웃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일도 선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하지만 죄송하지만 맞는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제안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로도 전하셨고 목숨을 다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좀 더 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이 온 존재 이유를 불을 땅에 던지시기 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은 심판을 의미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심판의 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제자들의 가슴에 점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시 타올라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그 불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타오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알고 또 알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드리시기까지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불타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불을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일,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알고 알리는 그 선교하는 불꽃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워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곳에 뜨거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제가 적어놓은 기도 제목을 그대로 읽고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적었거든요. 적은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다른 일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시는 파도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섬기도록 주신 이방인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일에 우리 열정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이겁니다. 주님, 다시 뜨겁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식주에 뜨거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에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른 이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뜨겁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려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불이 되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다시금 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역자들에게는 기존에 했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다른 일에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목숨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주시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마다 그 예배하는 곳에 그 노래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주님을 알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이 허영의 팀을 사용해 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팀원들이 주께로부터 오는 그 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였던 그때가 과연 언제였는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과 소망과 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뜨겁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뜨거울 수 없음을 인정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몸 가운데 이 단체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파도의 물결이 다시금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 예배와 우리 모든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날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입니다.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은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채널에 들어오시면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헌금하길 원하시는 분은 안내되어 있는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및 헌금에 대한 다른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예수전도단 본부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실명으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